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어느샌가 점점 이 객담이란 말은 가래로 경구투여라는 말은 먹는 약으로 바뀌는 등 이렇게 다소 전문적이었던 용어들이 모두가 알기 쉬운 단어들로 대체가 되는 추세이죠.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알기 쉬운 용어들로 이 의약품들을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단어들과 관련이 깊은 이 보험도 증권을 살펴보면 용어에 애먹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이 단어를 파악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알고 있었던 뜻이랑 전혀 다른데 하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한데요.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정확한 이 보험 정보들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고요.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 증권 TV 서울경제 TV 손실 복구 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진원용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은 실패 없는 보업가입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첫 단추를 잘 꿰매는 거겠죠? 관련한 이야기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진원영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청자님들 실패 없이 보험에 가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전에 가입을 어떻게 하시는지 어떤 경로로 가입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해지를 하고 또 보완을 하고 가입을 하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오늘 이 팁을 한번 들어 보신다면은 그 뒤로는 보험 가입을 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가입을 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험을 가입하는 경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인에게 가입을 한다든지, 친척에게 가입. 이두 가지는 보통은 비슷한 경로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인에게 가입을 한다든지 친척에게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장단점이 좀 극명히 갈릴 수 있는데 장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활을 하고 이 보험사에서 얼마나 일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실패를 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죠.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실력에 대해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제 전문 지식이다 보니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상 이 지인이나 친척을 믿고 가입은 하지만 좀 세세하게 따져 묻거나 조금 더 알아본다든지 이런 경우는 좀 없기 때문에 이 장단점이 좀 극명하게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인이나 친척으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가입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단점보다는 조금 더 장점이 많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은이 내가 아는 사람이 상담을 받고 보험을 가입을 한 다음에 이 담당자로 이 담당자 하고 상담을 받은 후에 만족도가 좀 높기 때문에 이제 소개를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 내가 이 사람하고 상담을 하고 보험 가입을 했더니 이 사람 굉장히 잘하는 사람 같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뭐 지인이라든지 친척들한테 소개를 해주죠 너도 한번 상담을 받아 봐라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지인이나 친척으로부터 어떤 보험설계사를 소개를 받아서 가입을 했다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tv 광고나 전화를 통한 가입 이 경우에는 문제가 좀 상당히 많으신데요 실제로 이 경우는 우리 시청자님들의 연령대가 좀 50대 이상이신 분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특히 이제 댁에서. 주부로 가사 활동을 하시는 우리 주부님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 이런 경우에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특히 TV 광고, TV에서 광고를 많이 하죠. 뭐암 진단 시뭐 5천만 원 일시 지급, 20년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그리고 나중에 조금 불리한 내용들은 굉장히 빠른 말로 잠깐 지나가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 못하고 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 상호 간의 대화를 통해서 알아보고 가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방송에 나온 그 상품 그대로 가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내가 실제로 필요하지 않는 담보들까지 들어가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를 통한 가입. 전화를 통한 가입은 내가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오는 거거든요. 예, 상담사가 기존에 내 가입, 된 보험을 한번 조회를 해보고 그중에 부족한 것이나 아니면 바꿔야 될 것들을 상담사가 전화를 해서 이제 영업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상담사하고 전화로 통화를 하다 보니까 정확한 이해도는 좀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말들이 조금 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불안전 판매라든지 아니면 내가 내 병력을 이제 보험회사에 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조금 안 좋은 경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이나 SNS 광고를 통한 가입. 이 경우는 젊으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20대에서 한 40대 중반까지의 인터넷이나 SNS 광고를 보고 조금 공부를 해서 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 시청자님들이 조금 이것저것 알아보고 네이버나 이런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도 해보고 나서 필요하거나 안 필요하거나 이런 담보들을 조금 조정을 해서 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많이 안 좋게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전문 지식에 대해서는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뭐 질병에 대한 어떤 발병 확률이라든지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도 지식은 약간은 좀 보험 전문가들보다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담보들까지 좀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뭐 기타 경로라고 하면은 마지막으로는 뭐 박람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터넷에 이제 육아를 준비 중인 우리 주부님들이 많이 가입을 하시죠 뭐맘 카페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이제 가입을 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네이 경로를 통해서 뜻하지 않은 잘못된 보험을 가입을 하는 경우가 또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나는 관심이 없지만 설계사가 좋다고 해서 가입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는 설계사가 좋다고 해서 가입을 했다기보다는 설계사가 본인한테 좋아서 권유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나는 관심 없지만 설계사가 좋다고 해서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크기도 높지가 않거든요 대부분 3만 원에서 5만원 사이에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나는 관심이 없지만 비용이 크지 않아서 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비용이 너무 작다면 분명히 보장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상품 구성이나 납입 기간, 보장 기간에 대해서도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보험료가 저렴한데 보험금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가입을 했다. 이 경우도 좋은 경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보험료가 저렴한데 보험금이 많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암 진단비가 1억 원이 지급이 되는데. 보험료가 5만 원이다.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보험료가 왜 저렴한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보험료가 저렴한데 보험금이 많이 나온다면 혹시 다른 부분에서 왜 이렇게 저렴하게 되어 있는지 아마 우리 보고 계신 시청자님들 대부분은 아실 거예요. 암진담비가 가장 비싼 담보라는 거를. 근데 5천만 원이나 1억을 가입을 하는데 보험료가 뭐 3만 원, 5만 원. 이거밖에 안 된다면, 갱신형일 확률이 굉장히 높을 수 있겠고, 아니면은, 납입기간하고 보장기간이 짧은 상품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를 대신 납입을 해준다거나, 선물을 준다고 해서 가입을 한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법에 좀 저촉이 되는 안 좋은 상황이죠. 예, 보험료를 설계사가 뭐한 달치 내가 내줄게. 두 달치 내줄게. 이런 경우는 이제 법에 좀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걸러야 되고요. 그다음에 선물을 준다고 해서 가입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육아 카페에서 많이 이제 성행을 하고 있죠. 뭐 유모차를 준다든지 육아 용품을 준다든지 해서 고객들을 현혹을 시키는데 이런 경우에가 가장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님들이 보험의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로 관심이 좀 없고. 어, 뭐 돈을 준다든지 선물을 준다든지 해서 거기에 혹해서 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경우가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많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알고 있는 설계사나 소개를 받은 설계사가 뭐 보험료를 내준다든지 선물을 준다고 한, 하면서 이제 현혹을 한다면은 그 설계사는 오래 일을 안할 확률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조금 걸러서 다른 설계사 아니면 다른 전문가를 좀 찾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년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가입을 했다. TV에서 나오는 홈쇼핑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죠. 암진단비 5천만 원 일시지급, 20년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이 20년만 내면 이 납입은 끝나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구나. 이렇게 비갱신형 구조의 상품으로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는 이런 경우는 20년간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20년이 지나면 보험료가 올라서 오른 보험료로 또 20년을 내야 된다. 이런 뒷말은 이제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갱신형 상품, 특히 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갱신형이 무조건 나쁜 건는 아니지만 젊으신 분들 그리고 뭐 특히 뭐 20대 이하의 뭐 미성년자 자녀분들을 가지신 분들도 이렇게 가입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주의를 해서 보셔야 될것 같고요. 한 회사에서 오래 일한 설계사라 믿고 가입을 했다.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요새는 한 회사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또 물론 있지만 여러 회사를 전부 다 취급을 하시는 설계사 분들도 많습니다. 각 회사에는 장단점이 있고 보험료도 전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한 회사에 오래 일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다른 회사에 계신 뭐 설계사 분이나 아니면 여러 회사를 취급을 하는 설계사 분하고도 예, 상담을 좀 받아 보시고 비교를 해서 좋다면은 뭐 당연히 아시는 분한테 서, 가입을 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개 없는 보장이라서 혹시 몰라서 가입을 했다. 내가 암 진단비, 뭐 내열관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뭐 수술비라든지 전부 다 가입이 되어 있지만 어, 설계사가 다른 처음 보는 상품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전부 다 가입되어 있는 것을 알고 예를 들면 받을 확률이 없는 것들, 뭐 당뇨에 대한 보험이라든지, 뭐 물론 확률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아니면 뭐 장기 요양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젊은 분들 특히 뭐 10대나 20대 분들한테도 이런 뭐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받는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게 정말 필요한 보험인지 내가 지금 가입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게 정말 받을 확률이 높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한번 물어보고 예, 상담을 받은 후에 필요하다면은 가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이 중대 질환에 노출돼서 걱정하면서 과도하게 가입을 했다. 얼마 전에 우리 아버지가 뭐 암에 걸렸다. 그래서 내가 암보험을 나도 걸릴지 모르니 가족력이라는 게 그래도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과도하게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과도하게 가입을 하면서 비용을 또 과대 과다하게 또 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족력도 물론 고려를 해야겠지만 내 지금 현재 이 재정 상황하고 그다음에 내 나이. 그리고 내가 얼마동안 또 언제까지 또 경제활동을 할 것인지 이런 현실적인 거를 조금 고려를 해서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보험을 만약에 가입을 했다면 또 과감하게 정리도 필요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첫 번째로 담당자가 친한 지인이라서 해지하기가 미안하다 실제로 우리 시청자님들 찾아뵈면은 정말 불필요한 상품이 있어요 해지를 하기에는 아깝지만 이거는 돈을 내도 받을 게 없다. 이러면 과감히 해지를 해서 지출을 줄이셔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 담당자가 친지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친척, 뭐 사촌을 통해서 가입을 해서 아 이거 해지하면은 좀 그렇다. 전화와서 왜 해지하냐고 물어볼 것 같고 그러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 뭐 필요 없어서 해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뭐두 번째도 같은 말이죠. 친척을 통해서 가입한 거라. 해지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도 당연히 문제가 될수 있고 해지하려고 하면 다른 상품을 또 권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설계사분들이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연락을 안 했는데 고객 콜센터를 통해서 해지를 하려고 문의를 했더니 당연히 이제 담당자한테 연락이 가죠. 담당자분이 뭐 10년간 연락 없다가 어왜 해지하려고 하냐? 그러면 다시 이런 게 좋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다른 또 영업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싫어서 또 해지를 안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세요. 정말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좋은 상황이죠. 담당자가 손해가 생긴다고 본인한테 손해가 생긴다고 사정을 한다. 해지하지 말아달라고. 오래된 관계라면은 우리 시청자님들이 돈은 내가 내는데 불필요한 돈은 내가 내고 이 사람이 소개 손해를 받을까봐 내가 그냥 돈을 내준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이게 정말 이해가 좀 안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이런 경우에는 설계사 분들도 고객분을 위해서 정말 좋은 상품을 권유를 했을 확률이 적어요 고객분을 생각을 하고 고민을 많이 해서 가입을 시킨 게 아니라 그냥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제 소득을 위해서 권유를 하고 가입을 시켰는데 고객님이 이제 알아보니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해지를 하려고 하니까 이거 지금 해지하면 나한테 손해가 너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설계사 분들은 이렇게 고객님을 생각을 좀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우리 시청자님들은 또 마음씨가 너무 좋으셔 갖고 아이 사람이 손해가 생긴다 그래서 나 그냥 내돈 낼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돈은 내가 내고 왜 이사 이상... 그럼 차라리 설계사분한테 돈을 주는 게 낫습니다 그냥 내가 그냥 백만 원 줄게 해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차라리 하는 게 낫죠 매달 오만 원씩 뭐 이십 년을 내시는 것보다는요 그리고 이거는 설계사분이 정말 약간 얼굴에 철판을 깐 케이스죠 어, 무조건 좋은 건데 왜 해지하냐 화내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무조건 좋아 나도 가입하고 있다 근데 막상 설계사분은 가입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면 좋은 게 아닐 확률이 크기 때문에 예, 만약에 담당자분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냥 그냥 해지해 달라 이렇게 그냥 과감하게 말씀을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 실패하지 않는 방법 첫 번째는 기존에 안 좋은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동안 낸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해지를 하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필요한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가입한 보험부터 일단은 점검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 납입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내용이 있더라도 전체 해지가 아니고 부분 해지를 통해서 최대한 기존 상품을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기존 보험에서 부족한 부분만 보완을 해서 가입을 하시면 돼요. 내가 암이라든지 이런 거다 있는데 뭐 뇌혈관하고 뭐 혈성 심장 질환, 혈관 질환에 대한 것만 좀 부족하다. 그럼 그것만 보완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존 거를 다 해지를 하시게 되면 암도 또 새로 가입을 해야 되고. 뇌혈관도 또 새로 가입을 하고 허혈성 심장질환도 또 새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내가 젊을 때 가입을 해서 쌌지만 지금 준비를 하시게 되면은 내가 이제 그만큼 연령이 올라갔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기존권은 최대한 유지 필요한 것들은 유지를 꼭 해야 되고요 전혀 불필요한 보험은 과감하게 해지를 하셔야 됩니다. 요게 조금 우리 시청자님들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인데 어 20년납 80세 만기로 준비를 하셨는데 보험료가 한 2,3만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런데 벌써 한 10년 정도 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앞으로 10년만 내면 끝나는데 이거 굳이 꼭 해지를 해야 되나. 근데 전문가님이 내용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 시청자님 이거는 보험료는 싸지만 이거 싸서 뭐 받을 수 있는 게 있으면 당연히 유지하는 게 좋죠. 근데 이거 뭐 2만원밖에 안 하긴 하지만 이건 돈 내도 받을 게 전혀 없다. 이러면은 과감하게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2만 원을 해지하시고 그 남는 2만 원으로 다른 정말 필요한 담보를 준비하시는 데 쓰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게 아닌가 예,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그다음에 갱신형 보험은 그동안 납입한 기간이 의미가 없으므로 불필요한 보험이라면 해지해도 손해가 없다. 이 갱신형 보험은 20년 갱신형이라고 하더라도 20년 납입을 하면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갱신돼서 또 20년을 내고 갱신돼서 또 20년을 내서 결국엔 언제까지 돈을 계속 내야 되냐면 100세까지 계속 납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비갱신형하고는 다르죠. 20년 갱신형 내가 10년 냈다. 그 10년만 남은 게 아니, 아니죠. 앞으로 100세까지 남아있는 거고 비갱신형 보험은 20년 납 100세 만기인데 내가 10년을 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년만 내면 끝나요. 이제 그런 상품들은 중도해지를 에 하면 손해가 생기지만 갱신형 상품은 그냥 내가 이번 달에 이 돈을 내고 이번 달 보장을 받았다. 다음 달에도 이돈 내고 이번 달 보장 받겠다. 그다음 달에는 돈안 내고 그냥 보장을 안 받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니까 갱신형 상품은 정말 불필요한 상품이라면 해지를 하셔도 과거에 납입한 게 아까운 게 아니니까 그냥 과감하게 해지를 하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보험 가입 순서는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실손 의료비가 먼저 준비가 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확률적으로 봤을 때 암하고 뇌하고 심장 질환, 혈관 질환에 대한 진단비, 그 다음에 매회 받을 수 있는 뭐암 수술비나 뇌혈관 혈성심장 질환 수술비 등으로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세 가지는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 등 과거에는 가입하기 힘들었던 질병도 최근에는 전부 가입이 가능합니다. 시청자님 찾아뵈면은 제일 마지막에 가입한 보험이 뭐 2007년, 8년 이때가 끝이고 그 이후로 보험 가입이 전혀 없으신 분들이 간혹 있으시거든요. 왜 그동안 이거밖에 없으셨냐 물어보면, 은나 당뇨약 먹고 있어서 보험 어차피 가입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거는 과거 얘기고요. 지금은 이제 유병자 보험이라고 해서 보험료는 약간 할증이 되어 있지만,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 세 가지 약을 전부 다 드시더라도 보험은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네, 지금 보험이 만약에 없다면 꼭 전공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열거 방식의 담보보보다는 포괄 방식의 담보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열거 방식, 많이 들어보신 거예요. 뭐 32대 질병 수술비, 뭐 64대 질병 수술비, 이 종류를 열거한 이제 수술비인데 이런 경우에는 뭐 32개 외에는 지급을 안 해주죠. 하지만 포괄주의 포괄 방식은 그냥 일반 알고 계신 뭐 질병 수술비 아니면 질병 1에서 5종 수술비 이런 것들은 질병에 대해서 수술비는 다 지급을 하지만 뭐 1에서 5종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뭐 종류에 따라서 보험금에 좀 차등만 있다. 하지만 수술 하시게 되면 대부분의 질병에 대해서는 전부 다 맞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먼저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도 조금 여유가 있고 보완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런 열거 방식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비싸다고 나쁜 보험이 아니고 저렴하다고 좋은 보험도 아니니까 내용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보험사에서 판매를 하는 비싼 담보들은 비싸게 판매를 하는 이유가 있죠. 손해가 크기 때문에 비싸게 판매를 하는 겁니다. 손해가 크다는 거는 그만큼 지급이 많다는 거고요. 지급이 많다는 것은 반대로 우리 시청자님들도 받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렴하다. 장기 이식 수술비 같은 경우에 2천만 원씩 지급을 해주지만 보험료가 100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저렴하다고 좋은 보험은 아니죠. 받을 확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을 꼭 살펴보셔야 되고요. 갱신보다는 비갱신으로 같은 보험도 범위가 넓은 것으로 준비를 해야 아까운 보험료 내는 만큼 나중에 돌려받을 확률이 높다. 이 내용이 좀 중요한데 어쨌든 보험료는 우리가 돈을 쪼개서 아껴서 좀 일부 지출을 하기 때문에 미래 위험에서 대비를 이제 해야 되니까 안낼 수는 없거든요. 안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아까운 돈을 지불을 하는 만큼 무슨 일이 생겨서 병원에 갔을 때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담보는 해당이 되면 받지만 해당이 안 되면 안 받는, 못 준다. 이런 담보들도 있고요. 하지만 범위가 넓은 것들은 어, 이거는 그냥 무조건 지급이 되는 거니까 어, 가입만 하면 무조건 돈을 준다. 이런 담보들로 일단 준비를 하시는 게 좋으니까요. 범위가 가장 넓은 것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보험 가입 시 꿀팁. 한 군데 전부 가입하지 말고 여러 회사를 비교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렴한 담보와 비싼 담보를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세 번째, 보장성 보험은 생명보험사보다는 손해보험사가 훨씬 더 보장 내용이 좋기 때문에 손해보험사로 구성을 하시고, 반대로 사망이나 연금 보험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험사보다는 생명보험사가 유리하시기 때문에 꼭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뒤에 무슨 무슨 생명이 붙어 있는 회사가 생명보험사고요. 뒤에 무슨 무슨 손해보험, 무슨 무슨 화재, 이게 손해보험사니까 꼭 구분하셔갖고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뭐 유전자 검사나 건강 검진을 통해서 가족력 증을고려해 갖고 좀더 효율적으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전자 검사라든지 건강검진을 통해서 상담을 받을 기회가 있다면 꼭 해보시고 조금 더 보험을 효율적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하시면 보험 가입에 실패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실패 없이 보험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진원영 전문가였습니다. 저희 인생설계 원픽에서도 이 잘못된 경로와 목적으로 가입했던 보험들이 리모델링이 필요했던 사례 정말 여러 차례 만나봤었죠. 이 보험이 하루 이틀 돈을 납부하는 게 아니라 몇 년씩, 많게는 몇십 년씩 납부하는 돈인 만큼 신중하게 가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꼼꼼하게 짚어주시 우리 진원용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도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김동희 전문가님 그리고 정순균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주제는 암 유병력자의 보험 가입입니다. 암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암 유병력자들에게도 문턱을 낮춘 가입 방법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지 우리 관련한 이야기 김동희 전문가님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해 보니까 이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이 암 보험 가입할 때는 일반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반대로 이 암을 앓고 있었던 분들의 보험 가입 이야기는 사실 접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주제를 선택해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유병년자 보험 가입은 예전부터 문턱이 많이 예전보다 이제 문턱이 많이 낮아져서 보험 보험사들을 찾아보면 제한은 있지만. 가입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제한의 폭이 각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효용성을 따져보고 가입하시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이번 주제 이번 주제 같은 경우는 유병력자의 보험을 찾아보는 과정 속에서 시청자님께 제가 그 제안 드리는 부분 자체가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특약 자체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좀 해소하고자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 해본 결과, 이제 나온 얘기라서요. 그, 보험 심사과에 선부, 첨부 서류를 추가하고 적극적인 제안을 통해서 유병력자 보험이 아닌 정상인의 보험과 비슷한 수준의 제안을 드렸어, 드릴 수 있었던 부분이, 어, 요번 특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병력이 있는 분들이 보험이 더절실하기마련인데 그런 분들에게 제약이 있었다라는 점이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우선 구체적인 사례부터 짚어 주시죠. 네, 말씀드릴게요. 53세 여성분이셨고요. 3년 전 초기 유방암 수술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상담이 들어왔던 부분은 앞으로의 질병 걱정 때문에 이제 고민하고 이제 상담을 하시게 되셨는데요. 여러 보험사들을 알아보면서 시청자님이 만족할 만한 제안을 찾아봤지만 병력 때문에 제한이 커서 보험을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어디는 굉장히 적은 특약을 주기도 하고 어디는 아예 제한 가입 불가인 회사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유방암 필요 이외에는 사실 결격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각 보험사의 심사자와 통화하면서 필요 서류를 제 제공을 하고 여러 번의 제안을 통해서 보험자운 설계안을 좀 찾을 수 있었던 게 이번에 좀 계기였습니다. 네, 우선 우체,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주시죠. 네, 말씀드릴게요. <laughs> 어, A 생명의 CI 보험을 가입하고 계셨고요. 질병 사망 1억 원, 암 진단 2천만 원, 뇌출혈 및 급성 심근경색 진단은 2천만 원, 암 입원 일당은 10만 원. 질병 입원 일단은 9만 원. 총 나비보험료는 19만 5,991원이고, 27년 납, 종신이고, 특약은 갱신형이었습니다. 어, 보시면 이제 CI 보험이고요. 주 계약이 CI 진단금은 종신토록 보장받는 상황이나, 나머지 특약들은 5년 갱신 형태입니다. 나비기간도 길게 잡혀 있고요. 가입 당시보다 보험료는 10만 원 정도 상승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고요. 비생명 실손보험입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상해 질병 입원 의료비 5천만 원, 상해 질병 처방 조재료 10만 원, 상해 질병 외래 의료비 20만 원. 그래서 납입 보험 예시는 4만 5천 원이고 이거는 갱신형 보험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2세대 실손보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험입니다. 비생명 요양보험입니다. 장기 요양 간병비 1,800만 원. 장기 요양 보험금 3천만 원. 납입 보험료는 27,500원이고, 5년 갱신형입니다. 간병보험이고요. 장기 요양 관련 조건은 제가 고객, 그, 시청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비생명 치매 간병보험입니다. 주요 보장 내용은 경도 치매 보험료 보험금 150만 원, 중등도 치매, 보험, 치매 치료 보험금 500만 원, 중증치매치료보험금 1,000만원,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2,400만원입니다. 납입보험료는 74,700원이고, 20년 납 90세 만기입니다. 보시면 기본적인 치매보험이고요. CDR 척도에 따라서 경도, 중등도, 중증등급으로 나뉩니다. 초기 치매는 에 150만원, 중등도 시에는 500만원을 지급하며, 중증치매 시에는 1,000만원을 지급하는 보험 형태를 갖고 있고요. 중증 치매 시에는 100만 원씩 평생 지급하며 의무 지급 기간은 최소 24개월입니다. 월 100만 원씩 지급되는 부분이라 보험료가 비싼 편인 거는 어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비생명 건강 보험입니다. 주요 보장 내용은 뇌출혈 진단 2,000만 원, 뇌경색증 진단 500만 원,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 2,000만 원. 납입 보험료액시는 17,240원이고 10년 윤납 갱신형입니다. 혈관계 보험이고요. 보장 범위가 좀 좁은 것이 아쉬운 보험입니다. 저렴한 보험이며 각 진단에 대한 수술비가 빠진 부분도 아쉽습니다. 네, 기존의 가입 내역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비싼 것도 비싼 거지만 이 건강 보험의 보장들이 너무 협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치매 보험을 준비하신 점도 눈에 띄는데 이분에게 필요한 해결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가입하신 CI 보험은 지인을 통해서 가입하셨고, 나머지 네 가지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은행 업무보시다가 가입하신 보험이에요. 전반적으로 점검 없이 가입하신 보험이다 보니까, 암 치료하면서 사실 보험금 청구조차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현재 각종 병원 서류 검토를 통해서 암 진단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인지 알아보고 있으며, 기타 치료비용을 더 받을 수 있는지도 체크 중입니다. 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 이루어졌을까요? 네. 현 상황의 개선점은 첫 번째, 상담 결과 주 보험이 CI 보험은 시청자님과 맞지 않는 보험이라고 판단해서 시청자님과 협의하에 수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수술 특약을 보강해서 병원 치료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혈관계 보장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네 번째, 시청자의 요청 중 간병 비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합적으로 추후 병원 다니시면서 보험을 충분히 들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안심을 시켜드리는 게 이번 리모델링의 최종 목적입니다. 네, 이후에 값을 살펴보니까 기존에는 보장 내역들이 많이 협소했었는데, 이후에는 수술비까지도 좀 알차게 준비가 된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례에서 추가적으로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말씀드릴게요. 어, 요번에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간 보험을 일단 먼저 보시면요. 가선보라고 해서 종합보험이고, 주요 보장 내역을 좀 말씀드릴게요. 심장질환 진단비 1,500만 원. 주요 뇌심장내 심장 질환 수술비 2천만 원, 질병 수술비, 종 수술비 30만 원하고 2천만 원부터 100만 원, 1천만 원, 119대 수술비 20만 원부터 1천만 원, 그 다음에 상해 수술비, 종 수술비 100만 원부터 1천만 원, 골절 진단 수술비, 그 다음에 깁스 치료비 50만 원, 30만 원, 50만 원, 간병인 특약 간병인 보험회사에서 지원하는 부분. 어 금액은 15만 9 864원이고요. 내용을 보시면은 수술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 일반인의 그 보험과 크게 다르지 않도록 설계된 게 이번의 특징이고요. 이번 보험의 특징은 일단 첫 번째 유병력자 보험이 아니라서 할증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병원에서 가장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수술, 아까 말씀드린 수술 부분이 많은 게 수술, 그다음에 종수술 그다음에 119대 수술을 합쳐서 모든 것을 중복적으로 받으실 수 있게 준비를 해 드렸고요. 세 번째, 시청자님이 원하셨던 간병인 특약을 통해서 안정을 취하시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렸고요. 네 번째, 당장은 가입이 어렵지만 뇌혈관과 암 진단금은 가입 가능 시기에 보강 필요함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어, 부담보가 요번에 있었는데요. 유방 관련 수술은 지금 경과를 지켜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요 부분은 부담보로 잡혀 있습니다. 어, 좀더 보전 설명을 드리자면 B 생명의 실손보험을 제외한 보험은, 어, 월등히 보장금액 범위가 큰 손해보험, 이번에 가 손해보험이 이제 들어감으로 인해서 정리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고, A 생명의 CI 보험은 사망보험을 축소해서 보험료 절감을, 어, 제안드렸고요 최종적으로 현 상황에서 총 보험료 줄인 부분은 22만 9,440원을 줄였고,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15만 9,864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어, 최종적으로 6만 9 576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리모델링의 결과는 약 7만 원의 절감이지만 보장 범위는 월등히, 월등히 넓어졌으며 안심하고 병원 치료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암 병력이 있는 분들에게 꿀팁이 될 만한 이야기를 많이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CI 종신보험 고민입니다. 이 CI 종신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오늘 이 CI 종신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 이 CI 종신보험,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이제 정승균 전문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리모델링 했던 사례가 사실 이 CI 보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목적과는 다르게 가입을 한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아, 것 같아요. 예.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예, 앞서 김동희 전문가님도 그 상담 내용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도 CI 보험을 가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000년도 초반에 가입하신 분들을 보면은, 어, 한 대부분, 한60% 이상은 CI 보험을 하나씩은 가입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CI 보험 같은 경우 2002년에 처음 CI 보험이 생겨났고요. CI 보험에서 CI는 크리티컬 릴리스라고 해서 중대한 질병, 그래서 기존에는 종신보험에서 사망보험금만 지급하던 것을 중대한 질병에 한해서 그 부분을 선지급해서 사망보험에서 먼저 지급해준다는 보험의 형태라서 기본적인 설계사분들이 뇌졸증, 암, 급성신경세, 그리고 수술에 대한 부분도 사망보험금에서 지급이 된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범위를 보장할 수 있다고 해서 가입을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일반 암이 아닌 중대한 암. 뇌졸중도 기본 뇌졸중이 아닌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신근경색중대한이라는 선행이 붙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한 보장 범위를 가질 수가 있고요 어쨌든 다양한 범위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지만 보장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보장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한 그 보험금 사망 보험금에서 진단금을 선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암에 걸려서 선지급 받은 이후에 뇌졸증에 걸렸다면 이 부분은 선지급 이미 받았기 때문에 보장에 대해서 일회성이 하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살펴 봐야 되는 경우라서 이번 그 주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저 같아서... 다도 솔직히 이 종신보험도 되고 건강보험도 된다라고 하면 솔깃할 것 같아요. 예. 문제점 확인을 위해서 구체적인 사례부터 짚어주시죠. 예, 이번에 그 만나뵐 분은 50세 남성분이십니다. 뭐 일반 사무실 일하면서 주변 분의 권유로 보험을 가입하셨고 계 유지하다가 어, 한 1, 2년 전에 기존에 갖고 있던 실손보험 자체가 갱신이 말이 된다고 해서 사태실 실손으로 변경하면서 보장 내용을 봤는데 그 상담해 주신 분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피드백을 받지 못한 것 같아서 다시 저희한테 상담을 요청하셨고 어, 저희가 상담하게 된 경우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 가입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어, 이분 같은 경우는 A생명의 변액CI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계셨고요. 어, 2008년에 가입하셨는데 사망보험금은 5천만 원에 한해서 가입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뇌졸중 급성신경세, 암진단을 보장받는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신경세, 중대한 암진단에 대해서 4천만 원, 그리고 어 중대한 화상진단, 중대한 수술에사 4천만 원. 다 각각 보장받는 것 같지만 주계약이 사망보 5천만 원에 8 0에한해서 보장을 받고 중복보장은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질병이나 상해 일에서 5종 수술비에 대해서 최대 500만 원까지, 그리고 질병상해 2번에 대해서 어, 3일 이상부터 2만원까지 보장받는 보험료는 19만 8천원 정도 20년 납인데 보장 기간이 80세 만기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어, 또한 비생명의 암보험 가입하셨는데 2004년 좀 이런 시기에 가입을 하셨고요. 암진단에 대해서는 5천만원, 그 다음에 소외감진단에 대해서는 천만원 가입하셨는데 보험료는 이른 나이에 가입하셔서 4만 8천원으로 낮게 가입이 되셨는데 보장 기간은 80세 만기로 좀 짧은 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어, 다음은 시손해 보험에서, 어, 한 2년 전에 가입을 하셨는데, 일적으로 상해 사망에 대해서 1억 원, 그 다음에 질병 수술에 대해서 10만 원, 그 다음에 상해 수술에 대해서는 100만 원, 그다음에 상해 수술만 1에서 5종까지, 어,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 0만 원까지, 그 다음에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 상해나 질병을 입원했을 때, 일당 10만 원, 그 다음에 표적 항암 치료에 대해서는 1 0만 원, 그다 항암 방사선 치료나 약물 치료는 500만 원. 또한, 뇌 혈관하고, 어, 그러니까 심장 혈관, 뇌 혈관 질환 수술에 대해서 천만 원. 가입해서 6만 2천 원 정도 내고 계셨는데, 이 부분 또한 보장기간이 80세 만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원하셨던 그 실손보험은, 어, 똑같이 2020년에 가입을 하셨고요. 그래서 상해 질병, 어, 이번 의료비는 각각 5천만 원이었고요. 상해 질병 외래 의료비는 25만 원, 처방 조제는 5만 원. 그 다음에 비급여 도수치료, 최충격파 종식치료는 350만 원, 비급여 주사제는 250만 원, 비급여 MRI 검사 의료비는 300만 원. 해서 나이보험료는 14,500원. 기본적인 사세대 실손 보험이었습니다. 네 구체적인 가입 내역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사실 이 CI 보험도 이 중대한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실 받기가 좀 까다롭잖아요. 네. 그 부분도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갖고 있는 모든 보험이 80세 만기라는 점도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이번 사례에서 필요한 해결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예, 말씀해 주셨듯이 CI 종신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보장에 비해서 보험료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사망 보험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 책정해놨기 때문에 어 굉장히 보험료가 높고요, 20만 원 가까이 내고 있었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진단금 자체가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보장 자체 받을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낮고 또한 보장 자체도 80세 만기라 굉장히 좁았습니다. 또한 최근에 가입한 보험 역시 보장기간이 80세 만기로 짧게 설정되어 있었는데요. 얘기를 들어봤을때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보험료 부분을 얘기했더니 보험료를 낮췄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아마 80세 만기로만 설정을 한것 같습니다. 또한 그 암치료를 위해서 뭐 지속적으로 필요한 항암치료비 자체를 가입하셨다고 했지만 그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좀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모델링을 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2004년에 먼저 가입하셨던 그 비생명의 암보험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해서 암진단 5천만원, 소외감진단 1 천만원, 어, 보장기간이 80세지만 굉장히 높은 보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 어, 그 부분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고요. 어, D손해에서 실손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면서 D손해보험에서 종합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D손해 실손보험은 기존 내용과 거의 동일하지만 상해질병 급여 실손의료비 5천만원, 비급여 실손의료비 5천만 5천만 원 각각 받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비급여 도수나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검사는 35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이하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d 손해 보험에서 건강보험으로 가입을 해 드렸고요. 우선 암 진단 부분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으셔서 암 진단 부분은 기존에 있는 암 진단으로 커버를 하고 암 진단과 암 수술 제외한 뇌혈관과 심장혈관 질환에 대한 부분으로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진단비 1천만 원, 뇌혈관 진단비 2천만 원, 심장질환 진단비는 2천만 원, 심장질환 특정 이진단비 2천만 원, 부정맥 진단비에 대해서는 500만 원, 뇌혈관 질환 수술비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심장질환 수술비도 2천만 원, 각각 매해 받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상해랑 질병 수술비는 각각 50만 원씩, 어떤 상해 질병이나 어떤 상해는 어떤 질병에 대해서 수술을 받게 돼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요즘 그 건강검진 받으실 때위 12장 대장에 대해서 종양이나 폴립 진단을 받게 되면 연간 1회로 10만 원씩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드렸습니다. 또한 어, 상해에 대해서 일회에서오종까지 수술비는 2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그다음에 질병 수술비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다음 항암방사선 치료비 같은 경우는 각 500만 원. 그다음에 중증 질환 산정 특례 대상에 대해서 뇌혈관과 심장에 대해서 각각 2천만 원씩. 그다음에 카티 항암 치료비 5천만 원. 그다음 에 표적 항암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도 최초 1회는 6,500만 원. 그다음에 매회 500만 원씩 받을 수 있게 설정을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가족 일상 중 배상 책임은 1억 원까지 보장해서 보험료 약간 높지만 100세 만기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서 28만 4천 원 정도 보험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한 32만 원 정도 보험료 를 내고 계셨는데 어 리브델링 후에 한 34만 원, 2만 원 정도 플러스돼서 리브델링을 해드렸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유지할 보험은 유지하고 또 부족했던 이 건강 보험에서의 보장 내용들을 많이 채워 주셨습니다. 만기도 백세까지로 넉넉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는데 이번 사례에서 추가적으로 짚어봐야 될 주의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선 가입하고 있는 CI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어 앞에 상담한 경우는 남자분과 배우자분과 함께해서. 그, 보험 자체를 약간 줄이는 부분과, 그 다음 해지하는 부분 두 안을 놓고 상담을 해, 진행을 했고요. 그두 분께서 동의하시는 부분으로 해서, 어, 보험료를 해지했습니다. 어, 진단금에 대한 부분이 제한되긴 하지만, 어, 중대한 암 같은 경우는, CI 보험 같은 경우도 이, 그 기본 일반 암과 거의 비슷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조금 더 좋게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확인하셔야 되고요. 어 CI 보험이 단순하게 CI 보험 그 주계약이 아닌 실손 의료 보험이나 일반 특약이 결합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꼼꼼히 체크하셔서 전문가 상담하신 후에 보험을 리모델링 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CI 보험이 무조건 답은 아니다라는 점도 알고 있지만, 해지가 또 무조건 답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CI 보험만이 갖고 있는 분명한 장점도 있으니까요. 그 점을 잘 확인해 보셔서 본인에게 맞는 보험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궁금증은요, 앞서도 잠시 언급이 됐었는데, 이 보험 용어 중에 부담보가 무슨 뜻일까요? 네. 종종 보험을 가입하다 보면, 부담보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요. 오늘은, 오늘 인생설계 원픽 그 리모델링 편에서도 부담보 얘기가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보험 계약 같은 경우에는 청약과 그 다음에 보험회사에서 승낙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부담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좀 알아야 될게첫 번째 승낙, 두 번째 거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건부 승낙을 말해야 합니다. 첫 번째 승낙이라는 부분은 조건 없이 심사가 승인돼서 인수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고 두 번째 거절 같은 경우는 가입 불가. 세 번째 조건부 승낙이라는 부분은 가입은 가능하지만 조건이 부여가 된다. 그래서 세 번째 조건부 순약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담보 쪽이 되는데요. 조건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보장 제외 혹은 보험 가입금액의 제한. 세 번째는 보험료 할증. 이 부분 중에서 일부 보장 제외가 부담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질병의 상황을 고려해서 일정 기간 동안만 제한을 걸어둔 부분 자체가, 아 부분이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평생 동안 내가 보장받는 기간 동안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해줄 수 없다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내가 질병에 대해서 고지를 한 상황에서 가입한 보험이라면은 꼭내 보험에 부담보가 걸려 있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혹 안내를 못 받아서 부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그 확인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보험 증권을 보시면. 부담보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 증권에 무조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식전양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증권 을 한번 보시면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한 손해를 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지고 있는 증권에 부담보라는 말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궁금증은요.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을 받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보험료를 줄이고 보장을 받는 방법이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우선 리모델링 하게 되면 이제 감액이나 보험료를 해지하는 방법만을 생각하시는데 다른 방법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상황이 어려워서 보험료를 줄이고자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이야기하는 분이 좀 틀립니다. 우선은 손해보험사 라고 같은 경우는 특약 배서라고 해서 기존에 가입한 보장 금액을 조금 어, 줄이거나 삭제해서 어,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 적립보험료 자체를 영원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어, 앞서서도, 어, 저희 리모델링 할때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감액을 해서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보험금 자체 1억 원을 가입했는데 보험료가 10만 원일 경우, 어, 보, 사망보험금 을 5천만 원을 줄이게 되면 보험료는 1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부분을 감액이라고 얘기하는데, 어,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생명보험사는 감액 완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만약에 20만 원씩 계속해서, 어, 10년 동안 내서 본인이 1억의 보장을 받고 있었는데 더 이상 돈이 내기 힘들 때는 감액을 하더라도 10만 원도 굉장히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냈던 20만 원씩 10년 낸 2,400만 원을 가지고 1억이 아닌 4천만 원, 한 5천만 원 정도에 대한 보장을 받기로 하고, 이외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 감액완납이라는 방법도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어, 생명보험사에서 변액이나 유니버셜 기능을 가진 상품들 같은 경우는 감액완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 상품들이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하시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 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을 봤는데요. 오늘 도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